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의 죽음을 계기로 이 가해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책 마련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이번에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실상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공동사업단 노원 노동복지센터 임득균 벽규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 걸음까지 해주셨는데 우선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공동사업단 노원 노동복지센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는 서울시랑 노원구에 위탁을 받아서 네. 노동자들에 대해 상담을 진행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런 경비 노동자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모임을 운영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되신 거예요? 201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경비 노동자들이랑 만나서 모임을 운영하는 건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비 노동자들의 모임이라 하면 이 모임을 통해서 경비 노동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좀 듣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오나요? 저희가 모임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노동자인 경비 노동자들이 본인들이 적용받아야 될 법들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진행해보자라고 해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법에 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의 연차휴가라든지 네.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비 노동자들의 대다수 경비 노동자들은 네. 1년 단위,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런 초단기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계약이 연장될지 아니면은 그냥 계약 갱신이 거절될지 그 시점, 계약 만료 시점에 저희를 찾아와서 이런 사정 때문에 계약이 연장 안 될 것 같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 방법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네. 아니면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다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법적 권리 구제를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쪽으로 좀 연결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태와 네. 뭐 관련이 있는 갑질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폭행이라든지 입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대응하거나 아니면은 경비 노동자분들도 같이 네. 서로 교류하는 이런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취재 현장에서도 실제 경비원분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용 안정과 안전한 그 일터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여건 자체가 마련이 안 돼서 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실상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사실은 3개월마다 계약서 쓴다는 게 말로는 되게 쉬운데 사실은 매번 그러니까 1년에 4차례 근로계약서를 네. 쓰면 그때마다 이게 잘릴지 말지 걱정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번 그 돌아가신 분도 1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썼는데 네. 사실은 저희 노원구에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년 단위는 좀 안전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오히려. 3개월 단위도 있고 6개월 단위도 있고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매번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불안정한 고용 구조가 있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네. 거절하거나 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알리거나 이러기가 사실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면 네. 그 입주민이 좀 목소리가 큰 입주민이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관리소장이 회사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이분은 다음 계약은 연장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부당한 지시가 있더라도 꾹꾹 참고 계속 근무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들이 네.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입주민들의 폭행과 갑질, 이거 정말 재발방지 대책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세워야 되겠죠. 네.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입주민들이 경비라든지 아니면은 청소 노동자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업무 외적으로 다른 지시를 하거나 갑질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 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처벌 규정이 있는 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네. 또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당한 지시들을 따라야 되는 네. 뭐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서울에 지금 아파트 많은 밀집된 곳이 또 있잖아요. 예. 지역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뭐 노원에 계시겠지만은 노원과 도봉 강북 지역 아파트 많습니다. 뭐 네. 다른 강동이나 강남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적인 관점에서도 워낙 분위기가 다르고 아파트마다 네. 특색이 있다 보니까 경비원을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좀 필요하다고 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필요하죠. 일단은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네. 어떤 지역 같은 경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연세가 다른 구들에 비해서 좀
젊습니다. 아, 네. 예, 만 60세나 65세 정년이 있고요. 네. 50대가 보통 근무하시는 데가 강남권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도봉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저희 같은 노원 같은 경우는 연령이 좀 높다고 보시면 네. 돼요. 뭐 60, 70대. 그렇다 보니까 더 이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대응하기 좀 어려운 건 있는 거죠. 각 지자체별로 사실은 이런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거나 네. 이런 제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센터들도 지금 서울 시내에 한 14개, 15개 정도가 네. 있는데요. 사실 강북센터 같은 경우는 없어요. 강북구에는. 네. 그렇다 보니까 경비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법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같은 지원이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각 구별로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상담 올 수 있는 네. 창구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들도 굉장히 열악한 경비노동자나 네. 청소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런 방안들이 좀 필요한 때인 네.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 경비노동자들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더 길어지실 것 같고 네. 활동량도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좀 대책 마련에 같이 움직이실지 계획을 좀 듣고 싶네요. 일단은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매달 원래는 계속 진행을 하다가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를 못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사실은 저희는 계속 일단은 뭉쳐서 같이 얘기하고 논의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전국 차원에서 사실은 경비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 11월에는 국회에서 그 권리 그 장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권리 선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모여서요. 이게 아마 점점 확산이 되고 각 구별로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이런 모임들이 운영이 될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뭐 이런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도 낼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침해를 받으신다면 네. 법적으로 혹시 노동법적으로 아니면 이런 뭐 사실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받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네. 있도록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앞으로 이번 경비노동자들의 고충해소용 지원에 나선 만큼 또 법규 팀장님이시니까 네. 관련된 법에 또 제도적인 마련에 또 앞장설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